로프는 바에 비해서 로프의 장점은 뭡니까? 더 프로네이션을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이걸 갖다가 막 팡팡 벌려. 이렇게 무겁게 넣어서. 야,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뭐 이게 도대체 이렇게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두 가지 어떤 그 세트법을 쓴다면 프레스 다운을 하고 그다음에 상완 삼두의 가장 중요한 그 트레이닝 루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상완 삼두는 외측두죠. 내측두 여기 있죠. 그다음에 장두가 여기죠. 장두, 외측두, 내측두로 구성된 팔꿈치 신전을 담당하는 근육. 그게 트라이셉의 정의죠. 맞지? 네. 예. 삼두가 뭐야? 삼두요? 트라이셉이요. 트라이셉은 삼두요. 그러지 말고 외측두, 내측두, 장두로 구성된 팔꿈치 신전을 담당하는 근육. 이렇게 말해야지. 이해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디빌더의 어떤 팔 근육을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좋은 삼두 근육은 뭡니까? 외측두가 발달된 것도 좋겠지만 장두가 발달되어야 커 보이겠죠? 이는 대퇴부가 있다면 안쪽보다는 이 바깥쪽 외측 관근 쪽이 발달되어야 다리가 굵어 보이는 어떤 위치와 같은 원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상완 삼두박근의 루틴을 구성할 때 장두 부위를 자극주는 운동법 하나는 반드시 상완 삼두박근의 훈련 루틴에 포함시켜야 한다. 웨이드 이론에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뭐라고? 지금 내가 한국말을 해서 알아들은 거야. 응. 뭐라고? 상완 삼두근의 훈련 루틴을 구성할 때 장두를 자극줄 수 있는 운동 루틴을 하나 꼭 추가해야 된다. 그럼 그 장두를 자극주는 방법이 뭐예요? 예? Elbow raise. 해봐. Elbow. Raise. 팔꿈치 거상. 팔꿈치를 거상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는 동작 있죠. 이 동작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좋은 어떠한 그 상완 삼두근의 어떠한 그 아주 퍼펙트한 운동법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팔꿈치 거상을 통해서 한쪽 팔씩 진행하는 원암 덤벨 트라이셉 익스텐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양손을 동시에 하는 거는 양쪽을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죠. 한 손씩 진행하게 되면 그 해당 근육 부위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분리적인 결과를 더 빨리 얻어낼 수 있고 엘보우 레이즈를 통해서 상완 삼두박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 방법이 원암 덤벨 트라이셉 익스텐션이잖아. 그지? 그래서 고전적 개념에서의 어떤 그 가장 좋은 상완 삼두근의 분리 운동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덤벨을 이용한 원암 트라이셉 익스텐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데? 그럼 지금까지 설명하시면 돼.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프레스 다운을 진행했으니까 이번엔 로프를 가지고 장두 부위를 자극줄 수 있는 이러한 훈련법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는 거죠. 머리 위로 미니까 땡기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근데 이걸 할 때 자꾸 이쪽에다가 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뒤에다 중심을 둬야 돼요. 약간 뒤쪽에 중심 주고 그대로 밀고 둘 셋, 밀고 둘 셋, 밀고 둘 셋, 밀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근데 이게 너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약간 모아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운동 방법 자체를 진행하면은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이 안 오는데 아까 삼두 누가 했었지? 프레스 다운 다시 한번. 배운 대로. 처음엔 눌러서 중심 잡고. 하나, 둘,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꿈치 붙여주고 붙여 뒤로 빼면 안 되고 붙이 그렇지. 열하나, 열둘, 열셋, 더 잔인하게 눌러야 돼. 열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열. 오케이. 천천히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갈 때, 이렇게 해갖고 막 지금같이 막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양손 잡고 뒤로 돌아서 조금 더 발을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뒤쪽에다가 중심을 딱 둔 다음에 약간 상체 숙이세요. 그 다음에 약간 팔꿈치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넷. 머리 안 닿게. 다섯. 그렇죠. 이제 놓는 게 지금 저항이 없잖아.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열, 열하나. 팔꿈치 올리고, 팔꿈치 올리고. 요거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떨어지면 안 돼. 몇 개 했어요? 열넷, 열다섯, 다섯 개 남았어. 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마지막, 스물. 오케이. 자, 느낌을 얘기해보면? 아, 타는 듯. 타는 듯. 그게 본이야, 본. 그 본이 와야 돼요. 알겠죠? 예. 이 상태에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라인 트라셉 익스텐션. 벤치, 절로 갈까요?
오, 역시.